자, 다음은 행정의 성립요건, 효력요건, 적법요건입니다. 자, 성립요건은요, 성립요건을 못 갖추면 불성립. 불성립을 우리가 보통 법률적 용어로는 이제 부존재가 돼요.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는 것이 있긴 합니다. 무효동 확인 소송의 등이 부존재예요. 그렇지만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효력요건과 적법요건이 있는데 특히 우리한테는 적법요건이 중요하네요. 적법요건을 못 갖추면 위법이 되죠. 위법적법을 논의하는 건 어디서 하는가? 본안판단에서 합니다. 그러면 효력요건은요. 효력요건을 못 갖추면 무효죠. 따라서 무효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것인가 해서 논의의 실익이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특히 효력요건에서는 효력 발생 요건 도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유효요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은 성립요건, 효력 발생 요건, 적법 요건, 유효요건 이렇게 네수로 구분하기도 한다는 것도 알아두십니다. 유효요건은 결국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기 때문에 보통 여기에 같이 이렇게 위치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자, 어디서 뭐가 문제되는지만 아시면 돼요. 효력 요건은 취소송이냐, 무효동 확인 소송이냐 해서 논의 실익이 있고, 적법 요건은 위법적법을 판단하는 소송 구조에서는 본안 판단에서 논의 실익이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